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위한 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친명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명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고민정 의원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친명도 아니어서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정이 나가면 야유가 섞이고 또 고민이 올린 글에는 고민정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고민정이 2위를 달릴 수가 있을까? 이 지금 전당대회는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지지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레이스에서 고민정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초대 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이 고민정은 요즘 소위 개딸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나는 친문계이자 비명계라고 밝힌 때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계이지 나는 이재명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부터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문자폭탄과 야유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8.28 전당대회의 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당은 80조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정은 개정을 요구하는 개딸들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11일 KBS 라디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 논의는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개정을 안 하면 이재명 후보를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 논의는 이재명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은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딸들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기소됐을 때 당직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정이 이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민정의 페이스북에는 후보에서 내려와라 또는 당원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하는 악성 댓글들이 수십 개 달리고 있습니다. 한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주성룡처럼 될 것이냐 하는 댓글도 적었습니다. 2015년 문재인 그 당시에 새천년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비문계의 주성룡 최고위원이 사안마다 면전에서 문재인에게 반발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도 이 고민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은 고민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 같은 집단적인 이른바 고민정 죽이기는 경선 전략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총 5명의 최고위원을 모두 친명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소위 줄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줄투표를 하고 있는데 친명계인 전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용교 최고위원 등이 지지 대상입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비주류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를 친명계 인사들로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비명계라고 밝힌 고민정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민정은 순항 중인데, 고민정은 7일까지 진행된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22.24%를 얻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가 1위인데 28.4%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고민정은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3위는 박찬대 후보인데 12.93%입니다. 그럼 고민정이 3위보다는 1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성 최고위원 1명이 무조건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정은 순위와 상관없이 서영교 후보만 이기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고민정이 선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익명을 원한 징계 재선 의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간 쌓아온 인지도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청와대 입, 이 대변인을 지냈고, 21대 국회 입성 이후에는 이 유명한, 유명세를 더욱더 많이 타서, 이 매스컴을 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고민정이 매스컴을 탄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오죽하면 고민정이 말을 하면은 제발 고민 좀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듯이 이 말하자면은 현재 상황과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고민정의 주장은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래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그런 이 언론 보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영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니까 국민의힘과 집권 세력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래서 고민정이 잘하고 있다 또는 고민정이 잘 싸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정이 언론 노출이 많다는 것은 자 그 지금 여기 최고위원회 득표를 많이 받은 순서를 보더라도 정청래도 마찬가지다. 정청래도 그야말로 이 막말이나 또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언론 노출이나 그런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문계 조선위원들은 개딸들이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듯한 움직임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합리적인 성향의 당원들도 상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위원 한 명 중에 최고위원 중에 이 한 명은 매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 확 띄는 고민정 후보를 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 개딸들이 전횡, 개딸들이 일방적으로 설치고 다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한 명이 매기 같은 역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긴장을 주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이름이 알려진 널리 말하자면 홍보가 된 그 인물을 찾다 보니까 고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의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민정이가 그래도 우리 진영을 위해서 싸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좋게 해석해서 그래서 고민정을 씌우고 있는데 그런데 개딸들은 고민정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기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고민정 사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친문계가 상당히 와해됐지만 여전히 지역 조직은 탄탄한 점도 고민정의 선전 배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 중에 친문계는 고민정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후보뿐입니다. 권리당원 1명당 최고위원 후보 2명에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문계 당원들은 두 후보에게 표를 몰아둘 수 있는 구조인데 반면에 친명계 권리당원은 친명계 후보 4명을 두고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민정이 개딸들의 견제를 뚫고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지는 오는 11일과 13일 투표에 나서는 충청권 권리당원 13만 명의 표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12일과 13일 투표가 진행되는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두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친문계 조직이 강한 대의원 투표에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청래까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보면 정말 개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친명계 의원들 그 사이에서 또 개딸과 반대 입장에 있는 고민정을 지지해 준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말하자면은 개딸의 반발로 비교적 좀 합리적인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견제를 할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데 견제를 할 사람은 고르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이런 고민정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뭔가 이 이상한 정당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식과 뭐 이런 이 기반을 통해서 볼 때 이 비정상적으로 뭔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 당의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계와 어떻게 대립각을 이어나갈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발언들을 하게 될지 자, 이 고민정의 이 내부 발언 또 내부 활약 또 어떤 점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Mm-hmm.